걱정한 부분 없었는지 또 막내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. 장희진 씨께 질문 드릴 건데 사랑하면 예뻐진다는데 이제 열애 소식이 전해졌어요. 어제 그래서 열애가 미모 업그레이드에 도움이 됐는지 알고 싶고요. 또 아까 저희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보니까 아들 낳았다 이러면서 나의 꿈을 이뤘어 라는 멘트가 있더라고요. 또 직접 결혼 뭐 바라는 시기가 있는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선 저는 첫 촬영 때 이제 언니들께 제가 혹시나 좀 해를 끼치진 않을까라는 걱정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최대한 열심히 예쁘게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잔뜩 했었는데 실제로 뵙고 나서 너무 일단 웃는 얼굴로 너무 저를 잘 반겨주셔가지고 일단 긴장이 싹 풀렸던 것 같아요. 그러고 나서 첫 녹화부터도 되게 화기애애해가지고 긴장이 너무 많이 풀려서 사실 그 개그 코드를 가장 많이 내보낸 게 저인 것 같아서 네, 앞으로도 좀 많이 화기애애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. 네. 저는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이랑 같이 공유를 많이 해요. 저도 코덕일 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들도 같이 코덕이라고 할 만하기 때문에 멤버들의 서로 파우치를 공유하면서 아 이런 컨셉 때는 이런 색이 좀 더 예쁜 것 같아. 또 이런 노래에서는 좀 이런 컬러 렌즈가 조금 더 예쁜 것 같아 라고 공유를 하고 가장 많이 공유하는 게 저희 멤버들이라고 생각해요. 감사합니다. 네. 다음 기자님 질문 있으시면 힘들어주세요.